그래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아론 대마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큰 감동을 받고 다시 또 대마에 오고 싶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不知道大家有没有就是出国外的时候会担心语言不通的问题。相对的，如果当外国人来到台湾的时候，他们可能也会担心有语言不通的这样子的困扰。不是我的家人， 우리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네네네네 맞아요. 就是我们今天说的这一个，他不是我们的家人，是韩国网友的他的家人。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韩国的家人旅行来台湾那个的时候，他们不会说中文，所以说很担心，都听不懂。对啊对啊。 대만에 처음 오는 거고 그리고 라오란더 화 年纪大的人 그런 분들은 옛날에 이제 타이완 부시왕 한국 막 이런 뉴스가 많았어요. 한국에哦对以前大概在十这十年之间吧针对就是不喜欢韩国有这样子的一些新闻那在韩国那边他们也有得知了这样子的讯息所以呢那边年长的人大概都有听说过一些这样子的新闻 그래서 타이완 라이 타이완도 시고 很 担心, 对, 걱정 많이 했고 그리고 타이완 부시왕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 알면 조금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고 真的, 언어, 真的. 언어도 되게 또의 한국어로 종엔 헌난 완전 听不懂 그래서 만약에 如果 타이완 旅行 日本的话 한자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읽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완전히 모르는 단어란 말이에요. 对. 그래서 진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 한국 가족들이 대만에서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택시 뒷좌석에 한국어로 카드가 써 있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카드를 보니까 너무 더울 때 막 더워요. 아니면 추워요. 윈처 이런 이제 그림이랑 한국어랑 같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그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포인트가 한국어만 썼어요. 맞아 맞아. 이반도 화, 저양도 뚜에 와이거런도 카드 또 화. 보통은 이제 잉웬 아니면 루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는 그냥 한국어만 딱 적혀 있어가지고 와 감동 진짜 조금 받을 수 있... 받았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가족들이 놀랐다고 해요. 예. 그래서 대만에 대한 그런 좀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택시 운전사의 이런 배려? 이런 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요. 네. 사실 이게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원래 갖고 있는 그런 걱정 원래 엄청 큰 걱정잖아요. 맞아. 다 풀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뚜에 와이고런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택시에서 이 카드 하나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이 나라에서 되게 감동을 받고 또 오고 싶다 이런 말이 생기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해 주자의 쇼월드 시오에 칸타 와이거런도 화 꼭 한번 이렇게 그냥 먼저 물어봤어요. 항상 보이잖아요. 그냥 지도 보고 있어 항상 이렇게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Can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로 가고 싶다 얘기를 하거든요. 꼭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이제 나한테는 그렇게 큰 노력은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지가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真的会因为这样子对那个国家的印象就会很大的转变.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아론 대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큰 감동을 받고 다시 또 대만에 오고 싶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对啊，这真的不是我们的家人，是韩国当地真的也有人的家人是实际上遇到了这样子的情形，对台湾的印象有了一个很大的转变。 맞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되게 감동이 받았고 우리 대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됐어요. 네. 그러면 외국인 많이 도와줄 거죠? 네. 당연하죠. 이것은 좀 늦어. 아니야. 갑자기.
如果还有这样子的气势出现的时候呢，我们再来分享给大家。那我们今天的主题就到这里结束喽，谢谢大家今天收看我们的影片，我们下次再见喽，见喽，多谢。